피에르 드리위라 로셸. 1893년 1월 3일에서 1945년 3월 16일. 20세기 중반 프랑스의 소설가. 전후 불안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활약했다. 대표작은 여자들에게 눌린 남자이고 꿈꾸는 중산계급 7 말리의 남자가 있다. NRF 신프랑스 평론지 편집자로서 나치스에 협력했다. 프랑스 파리 출생. 정치학 대학에 입학 외교관이 되려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에 종군하여 부상, 전후 불안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활약하였다. 이때 대표작에 여자들에게 눌린 남자 엘함 카우버트 대 펨즈가 있다. 1930년대의 파시즘의 대두와 함께 우익화하여 독일과 제휘에 의한 프랑스의 재건을 신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NRF 신프랑스 평론지 편집자로서 나치스에 협력했으나 대전 후 책임을 지고 자살하였다. 붕괴하는 부르주아 가정을 모녀 이대의 연애 편력을 통해서 그린 꿈꾸는 중산계급 리뷰즈 부주의와지와 파시스트가 되기까지 작자의 사상과 감정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소설 질 길지 말 위의 남자 엘함 A. 체벌은 걸작이다. 그 밖에 에세이 파시즘적 사회주의 소셜리즘 패시스트, 희곡 수령 셰프 등을 발표하였다.